번째, 국화찌개는 젓가락으로 드세요. 국화찌개를 국물을 먹지 말고요? 아니, 우리가 국물을 먹으려고 국을 먹는 그러니까. 건데 이게 젓가락으로만 먹으라고요, 선생님? 우리나라 사람의 하루 평균 소금 섭취량은 12.1g입니다. 이것은 권장 기준인 5g에 비해서 2배 이상 섭취하고 있는 건데요. 국화찌개와 같은 짠 음식을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체내 나트륨이 쌓이면서 혈압이 상승하고 몸이 붓고 콩팥 기능이 더 빨리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만성 콩팥병 환자들은 소변으로 염분이 잘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혈압 상승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고 더 많이 붓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짠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랬네요. 제가 아는 언니는 언니의 엄마가 이제 투석을 하시고 자기도 이제 신장에 문제가 있어서 고생을 하느라고 먹는 걸 엄청 신경을 쓰더라고요, 정말. 신경 써야지.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장기에 이상이 생기거나 다른 약물을 처방받으실 때 본인의 신장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거에 대해서 미리 상담을 하여야 되는데요. 내가 콩팥 상태가 안 좋고 예를 들면 관련된 치료를 받고 있을 때는 담당 선생님께 말씀을 꼭 드려서 약물 용량을 조절받거나 종류를 바꾸거나 해야 되고요. CT를 찍을 때도 조영제가 콩팥을 나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설명을 해드리고 되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거 하나부터가 잘 가려서 먹어야 되고요. 그다음 선생님, 제 아내는 젊었을 때 신장을 하나 떼서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소중하잖아요. 이거를 더 관리를 잘 하려면 어떻게 더 아껴줘야 될까요, 남편으로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또 이제 무릎이나 관절이 아프시고 이렇게 하실 때 소염 진통제를 많이 드시게 되시는데요. 소염 진통제는 신장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소염 진통제. 소염 진통제를 드시게 되면 콩팥으로 가는 혈류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혈액의 양이 줄어들게 되어서 급성 콩팥 손상이 위험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되고 약을 처방받으시는 의사분께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교수님, 요새 운동하는 분들 중에 단백질 많이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콩팥에 문제가 생긴 경우가 많은가요? 꽤 됩니다. 단백질 왜 그렇죠? 건강검진을 했는데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아서 오시는데 제가 여쭤보면은 내가 사실은 웨이트 하느라 단백질 파우더를 먹었다 이러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은 중단하면 좋아지는 경우도 많긴 하지만 이제 만성 콩팥병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진짜요? 우와. 몰랐어요. 과하게 먹어서 그런 거죠, 선생님? 과하게 먹어서 그렇게 하고 결국엔 노폐물이거든요. 콩팥에서 또 걸러줘야 되는 노폐물을 추가로 드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권고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1일 단백질 양이 있잖아요. 그 정도만 먹으면 되는 거죠, 선생님? 그럼요. 그다음 선생님, 여기 나오셨으니까 콩팥에 좋을 만한 운동도 좀 있을까요? 일단 근육 운동인데요. 근육 운동. 건강검진을 하는 경우에 크레아틴 수치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콩팥 건강이 좋고 어떤 사람은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다고 나올 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근육량 때문입니다. 단 근육 운동을 너무 과하게 했을 경우에도 급성 콩팥병 위험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계단 오르기라든지 선호에 따라 수영이나 걷기 운동 등의 적당한 근육 운동을 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